그러니까 파파야를 샀는데 파파야 깎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파파야 슈퍼에서 이 가격에 48.6 이 가격에 샀는데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다른 과일에 비하면 지금 파파야가 제법 많이 싼 거예요. 지금 다른 과일이 너무 올라가지고 일단 끄트머리에 끄트머리를 똑같이 사 깎듯이 끄트머리부터 해가지고 사 깎듯이 끝에서부터 돌려서 깎으시면 돼요. 일단 파파야는 안에 씨가 있거든요. 웃기게 그래서 씨를 제거하는 게 좀 작업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참외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왜냐면 안에 씨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파파야 특유의 향이 있는데 향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이 크기면 지금 다 먹으면 배가 엄청 부를 거예요. 과일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다른 거 치킨집에 한 군데 더 가려고 그랬는데 내일 또 다른 데 가야 돼서 못 갈 것 같아. 일단 이 정도 잘라주시고 껍데기로 칼을 조금 닦아주세요. 칼을 껍데기 안쪽으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조금 칼이 나올 때까지 좀 빼먹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피스로 이제 좀 먹어주는 거예요. 파파야 맛은 파파야가 무슨 맛이냐 하면 달달한 감, 달달한 감하고 뭐라 설명해야 되지? 키가 이거 지금 메론하고 달달한 감하고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맛이에요. 이제 씨가 보이죠? 이게 씨가. 자르면 씨가 나타나는데 씨는 못 먹어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이 씨를 새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호텔을 드시고 실을 파내면서 먹어야 돼. 파내면서 어쩔 수가 없어. 칼로 보시면 칼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긁어 가지고 이렇게 실을 버리시고 아까처럼 이렇게 슬라이스로 조금씩 잘라서 드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실을 안에 잘 안 보이네. 잘 발라낸 게 보이죠. 근데 씨가 완전히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시면 되게 약간 희한하게 매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 먹지는 못해요.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이 독특한 향은 한번 느껴보시는 길을 좀 추천드립니다. 한 몇 달 정도 먹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씨가 어느 정도 제거됐으면 그냥 이제 손잡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이렇게 빼어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색깔 보세요. 색깔 너무 예쁘죠.